Everybody knows that I'm breaking down. Everybody knows I ain't faking now. Everybody knows my heart's faking now. Yeah, she hates me now. I made mistakes, but now I don't ever wanna be alone. I don't really ever feel at home. On my own, in the zone. That's the only way I know. Feeling low, about to blow back up. Here I won't ever let the doubt creep in. Gotta pop a couple more aspirin. I don't think I'll ever let you in. Easier to break it off best friends. I don't really understand myself. I don't really understand, need help. I don't wanna be left on the shelf. Couldn't even hear me if I yelled. It's so cold outside. I'm alone, I'm alright. It's so cold outside. 안녕하세요, HNC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RST사의 글록 17 스틸 슬라이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달 전쯤에 알루 슬라이드 버전 2가 출시됐었죠. 이번엔 스틸 슬라이드 버전 2인데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재밌는 장치도 추가됐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박스는 모르시는 분들 없죠? 기본 RST 슬라이드 박스이고요 박스 열어보면 오 방부제인가요? 조그만 제습제가 들어있습니다. RST의 작은 배려가 느껴지네요. 구성품으로는 슬라이드, 아웃바렐, 기타 부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기존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은 우측 상단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버전 2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루미늄 슬라이드에서 무빙 인스트럭터 작동 부품들이 들어갈 공간이 생겼다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자세히 보면 알루미늄 버전 때와 조금 다릅니다. 스프링이 들어갈 동그란 구멍만 파여져 있네요. 알루미늄 때는 스프링이 들어가는 공간과 덮개가 있었는데 이번 스틸 슬라이드에서는 생략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품도 줄어들고 장착도 조금 더 쉬워지겠네요. 아웃바렐은 알루미늄 때와 동일하게 형상이 바뀌었네요. 쇼트 리코일 작동 시 잡아주는 스프링 고정 구멍이 보이고요. 윗면에 딱 떨어지는 앞 라인, 양옆으로 퍼지는 물결 라인, 리얼 타입으로 예쁘게 바뀌었네요. 네,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조립하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이 됐고요. 조립을 하고 나면 이런 느낌입니다. 상부 마루이 순정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챔버만 가더 강화 챔버를 가공해서 만든 전용 챔버입니다. 사이트 세트 스프링 가이드도 RST 제품으로 교체가 되었고요. 하부 역시 마루이 순정 부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 프레임만 가더사의 리얼 프레임으로 교체가 됐고요. 슬라이드 좌측면 글록 로고부터 17 젠포 오스트리아 9x19까지 각인 예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우측면을 보시면 글록 로고와 시리얼 넘버 그리고 아웃바렐의 시리얼 넘버까지 각인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상단을 보시면 아웃바렐의 각인들이 눈에 들어오네요. 여기까지는 사실 알루미늄 버전 2 때와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알루미늄과 스틸의 차이를 잘 모르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실물 그대로를 전달하지 못했을 확률도 충분히 있기는 하지만요. 왜냐하면 이 슬라이드의 색감과 질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물론 알루미늄과 스틸 색감과 질감을 영상을 어떻게 구분하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테니퍼가 올라간 이 스틸의 색감과 질감은 확실히 다릅니다. 각도에 따라서 변하는 이 오묘한 색감과 이 매끈한 질감은 RST에서만 재현 가능한 테니퍼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노치가 사라져서 슬라이드 스톱폼 쪽을 바라봐도 내부에 노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었고요. 반대편의 익스트랙터 또한 슬라이드 왕복하면서 움직이는 리얼함까지. 사실상 글록 리얼리티 중에서 이런 타고 넘어가는 라인들의 형태나 타각 각인, 무빙 익스트랙터, 노치 삭제, 거기에 트니터 표면 마감까지 바깥에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고증 포인트들을 이렇게까지 재현해서 제품을 출시한 회사는 없죠? 네,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RST를 제외하고 이 정도 퀄리티를 재현해주는 회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알루미늄 버전 2 때와 마찬가지로 마루이 글록 17 젠포 개선판에 장착을 한 상태인데요. 영상 촬영 중간중간에 슬라이드 후퇴전을 시켜봤는데 엄청나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더라고요.
이 하부 프레임이 사용을 하던 흔히 말하는 중고 하부 프레임이라서 그런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드럽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전용 챔버를 조립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전용 챔버가 적용되지 않는 일반 글록들을 보시면 쇼트 리코일 상태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더 글록 34 스틸 슬라이드가 장착된 모델이고요. 동일하게 쇼트 리코일 상태에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쇼트 리코일 상태에서 흔들어 보면 바렐들이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바렐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런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요. 이번 RST 글록 17 젠4 스틸 버전 2와 같은 장치가 적용된 모델들은 이런 부분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도 꽤나 계시더라고요. 전체적인 외관이나 전용 챔버 같은 장치들을 포함해서 타사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과연 이 정도 퀄리티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작동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우선 화이트 퍼프티너 가스 주입했고요. 장전할 때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네요. 격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역시 스탠다드 모델이라서 그런지 컴팩트 모델에서는 느껴지지 않는 묵직함이 있네요. 반동이 확실히 강력합니다. 슬라이드 무게와 더 큰 출력의 탄창 덕분인 것 같은데요. 오, 반동 끝내주네요. 네, 지금까지 RST의 글록 17 젠4 스틸 슬라이드 버전 2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제품을 리뷰하면서 RST는 끝판왕 자리를 내려놓을 생각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존에 조금씩 업그레이드 되던 부분들이 총 집합된 것이 이 17 젠4 스틸 슬라이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9 젠4 때에도 동일하게 총 집합이 되긴 했지만 익스트랙터 덮개 정도의 차이가 있었죠. 이 부분마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나오다 보니까 최종판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제조사들이 조금 못 만든 부분, 고쳐야 할 부분들을 발견해도 그냥 꿋꿋이 그대로 재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발견해서 고쳤다 해도 못 고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런데 RST 같은 경우에는 기존 슬라이드들에서 발견되던 유일한 단점이었던 산화 현상을 테니퍼, H-피니쉬, DLC 코팅과 같은 방법들로 개선을 해버렸죠. 그 외에도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법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해서 조금 더 좋은 제품들로 만들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매력 때문에 RST 제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RST 제품들을 이용하시는 거겠죠. 네, 지금까지 HNC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